여기 우리 왜 왔죠? 냉이 좀 캐러 왔지. 아니 냉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 씨앗이 발화됐나 봐 작년에. 발화. 네. 오늘 아침에 냉이하고 쑥하고 살짝 묻혀갖고 너 먹었지. 맞아요. 사람. 된장에 묻혀서 먹었죠. 맞지. 네. 그거 맛 어땠어? 엄청 맛있었어요. 그래. 네. 오늘 그렇게 먹지 않을까? 맞아요. 꿀에 토마토를 찍어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꿀이 맛있었는지 토마토가 맛있었는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마토도 맛있었어. 아 그쵸 그쵸. 심유를 기울여서 사는 거야 토마토. 아... 안 그래도 혼자 어제 한 세네 개는 먹은 것 같은데. 세네 개만 먹은 줄 아냐 네가. 또 이렇게 뭐라 하시는군요. 저에게 어제 내가 토마토를 아홉 개를 잘랐거든. 근데 내가 지금 말이야 내가 두 개밖에 안 먹었어요 나는. 그러면 네가 세 개 네가 몇 개 먹었노? 그 다 슬라이스 돼 있는 건데 몇 개 먹었는데 어떻게 아시죠? 대충 내가 너한테 넣어준 양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 찝어가지고 하나에 이렇게 찝은 양이 있단 말이야. 스님이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많이 먹으라 했지. 네.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이거지. 그쵸, 그쵸. 그래서 냉이도 많이 먹으라 이런 뜻이지. 그쵸, 그쵸. 오늘도 거의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된장에 부쳤는데 오늘 한 끼 만에 다 먹었잖아요. 그쵸? 신선생님한테 갖다 드리 봐라. 신선생님이 다 드신다, 그 자리에서. 저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신선생님이 저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인정. 나 인정하고 빨리 인정하는 스타일인데 인정. 신선생님 드신 거 보면 오히려 저도 먹고 싶어져요. 이제 맛있게, 네, 맛있게 진짜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신선생님이 그동안에 또 생채식 그 주스만 마셨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돌아온 거지. 식성이 돌아오신 거죠. 그래도 아직 이틀 차밖에 안 되셨잖아요. 주스식을 나발인다니까.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 그거 필요 없어요. 이틀이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있어 먹는 거야. 에이? 왜 먹냐고? 있으니까 먹는 거지. 신선생님은 진짜 몸이 주스식으로 예민해져서 그런지 견과류 몇 번 싸먹었다고 살이 좀 찌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전 견과류만 먹어도 살찐 줄 몰랐어요. 바로 통통해졌지. 그쵸 그쵸. 조금 확실히 얼굴이잖아. 낯빛이 확 바뀌었다 이거. 맞아요. 맞나? 맞아요 맞아요. 인정? 근데 또 신선생님 드시는 양 보시면 살실만도. 신선생님 뭐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쓰레기가 있어가지고요. 아 여기 스틱하고 비닐 같은데요. 계곡물을 타고 내려오는 건가요? 여기 사람 발걸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와서요? 차 타고 올라오는데도 엄청 산에 가팔랐는데 또 올라와서 버렸나 보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레기 문제를 몸살을 앓고 있죠 전국이. 맞아요.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죠. 예. 네.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되고 다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딸로 분리수거 해가지고 딱 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막 산에 버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재활용 분리수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봐요, 저봐요. 네? 걸음을 쓰고 저렇게요. 이제 비닐 버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없는 듯 하면서도 조금 파내면 나오고 그러네요. 예. 전국적으로 뭐 쓰레기가 지금 어디 등산로 주변에 가도요 다 쓰레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시골이라 그런지 퇴비하고 남은 쓰레기들이 비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안 처리하고. 예. 벌써 양이 어마무시하죠? 진짜 5분도 안 준 것 같은데 벌써 이만합니다. 벌써 엄청나게 많은 냉이의 양을 키우고 계시는군요, 스님. 네. 네. 우리 먹을 식량이에요, 식량. 신선생님이 녹즙을 드시다가 지금 음식을 조금 이제 좀 쌈을 싸 드시거든요. 감당이 안 되죠, 이제. 다시 또 열심히 또 야채를 또 뜯어야죠. 저렇게 많아 보여도 3일이 가지 않습니다. 3일이 아니고 뭐
한 이틀을 가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부드럽네. 정말 냉이가 좋다. 아주 퇴비가 잘 되어 있는 땅이라서 아주 좋아요. 안 그래도 어젠 또 날씨가 풀리는 듯 싶다가 다시 쌀쌀해졌죠? 나? 너 오늘 저기 단식 끝나고 나서 생채식 먹고 나서 네. 어때요? 맛있죠, 생채식. 맛있죠? 단식 끝나고 이제 첫 끼를 생채식으로 먹으니까 확실히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먹다 오기 전에는 이제 뭐 단식하기 전에는 이제 뭐 이제 막 일반식이랑 생채식 곁들여 했으니까 제대로 생채식만 안 먹었다면 이제 여기 와서는 생채식 먹으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확실히 잠이 잘 오네요. 잠이 잘 와. 네. 생채식 먹으면 잠이 잘 안 온다는데 저는 잠이 잘 와요. 평상시보다 꿈도 좀 많이 꾸고. 무슨 꿈 거냐? 근데 꿈이라는 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 그냥 일어났을 때 아, 또 꿈 꿨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꿈을 잘 안 못 꿨거든요. 안 꾼 거지. 꿈이라도 꿔야 된다. 지금 이것도 꿈이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지금도 이것도 꿈이죠, 신선생. 예. 네. 꿈인 줄 모르고 있거든, 사람들. 꿈인데. 바로 꿈만 깨면 돼. 그 자체가 꿈이지. 꿈에서 미치겠다. 제가 요즘 공부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알겠나 그래. 의식을 넘어서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죠. 약간 이게 PD의 약간 기질이 있어 얘가. 가만 보니까 이 사회성도 좀 있고 있잖아. 너한테 그런 게 약간 있어 내가 보니까. 중학교 때 포기했던 과학을 이제 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신 선생 만나갖고 양자 물리학까지 공부해야 되나. 어제 영상 보신 분, 신선생이라는 큰 벽과 제가 마주했다고 했죠? 응. 더 큰 벽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왜 신선생님이 신선생님이라 불리는지 여기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실 수 있습니다. 승지스님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 같이 정말 예, 엄청 사람을 엄청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누가 와도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제가 여기 적응함에 있어서 여기 오니까 확실히 하는 일이 단순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좀 예, 네. 각자 자기 역할만 하면 되니까 물 뜨는 것만 하면 또 물만 잘 뜨면 되고 또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되고. 그렇지, 다른 거 시키는 게 없잖아. 그렇죠. 도시에 있으면 또 뭐 건조기에 뭐 빨래 돌아간 거 다시 개야 되고 또 세탁기 또 다시 돌려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 와서는 확실히 단순해지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야? 야, 기계가 다 하는데 뭐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응? 기가 빨래하잖아, 세탁기가. 응? 건조기가 그 저기 뭐야 그릇 말리고 말이야 다 하잖아. 아, 식기세척기요? 어. 근데 또 기계도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거는 제가 손으로 직접 씻어야 되니까 그냥 설거지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식기세척기가 또 씻어줘도 결국 정리는 내가 해야 되고 엄마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럴 거면 그자 그냥 우리처럼 씻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렇죠. 뺐다 뺐다 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여긴 또 계곡물로 씻으니까 훨씬 더 깨끗하게 씻기는 것 같기도 하고. 냉이로 보통 전도 많이 해먹나요, 사람들이? 냉이로는 국을 끓여 먹지? 국을 끓여 먹군요. 나물 무쳐 먹고. 냉이 전도 구울 거야, 아마. 아. 먹고 싶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기대한다고 나올 게 있나? 신선생님 몰래. 신선생님 어디요? 혹시 어디 외출시켜라. 그리고 밀가루 사와서 먹읍니다.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하나 나오는가. 구석구석 다 뒤져봐라, 뭐가 있는. 이 집은 채소랑 과일밖에 없습니다. 오시는 분 유념해 주세요. 여기서는 쌀 한 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식을 안 드신 지 이제 거의 뭐 엄청 오래됐으니까 그쵸? 네. 그쵸, 스님이 저번에 어젠가 어제 저녁에 저랑 얘기하실 때 제가 뭐 이제 다음 주 토요일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화식을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려야지. 알려드려야 돼요? 네.
여기서 딱 공원 하시는 거죠? 다시 해봤자 감자라 정도? 아 감자 정도.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다시피 감자를 신님이 몰래 주문하셨는데 들켰거든요 신선생님께. 그래서 제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감자를 저 먹겠다. 사실은 그 숨은 의도는 승주 스님이 찐감자를 먹고 싶어 했던 학계 정설. 그래서 제가 아 감자는 쌈으로 생식으로 먹어도 훨씬 맛있다 그렇게 신선생님을 네, 설득시켰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승주 스님을 신선생님께 구원해드렸죠. 사실 한 번도 감자를 생으로 먹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이번이 최초 시도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개수에 달렸습니다. 야, 좋아요 많으면은 그거 하는 거냐? 아니요, 신선생님 설득하는 거죠. 승주 스님의 화식 먹방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신선생님 이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찾는 자연상 냉이입니다. 조금만 차 타고 가면 여기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신아, 네.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이런 데서 사는 거요? 냉이 뜯어, 냉이하고 달래 뜯어먹고 사는 건 어떠냐? 여러분의 선택이 맡기겠습니다. 저는 노코멘트. 노코멘트. 야야야, 네가 진짜 네게 만약에 내가 감자하고 감자 삶아 먹고 말이야, 어? 네. 네가 막 거기서 적응해 산다, 여기 살겠다 이러면은 내 진짜 한 번씩 내가 진짜 감자 쪄주지. 유도리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채식에 냉정하신 스님도 에스프레소는 못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예외다 예외 그래. 이 X 예외라는 게 있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네 진짜 지켜보고서. 도통이 아니고. 누가 엄마가 그래 말이야. 어? 아, 착한 마냥 착한 줄 알았지만 누가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네가 아니지 입이 그래 입살이 그렇게 보통이 센 줄 나 몰랐다. 저처럼 착한 청년 찾기 쉽지 않죠. 야 봐라 야 봐라. 아유 나 부드러운 데로 가자. 좀 독해야지. 갑시다. 아 여기 나네. 두릅이야. 아 두릅이 나무에서 나나요? 나무지 그럼 뭐 니는 어디서 난다고 생각한 거지? 저는 두릅을 두릅이 땅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나무에서 나는구나. 아니 땅두릅도 있어. 아 땅두릅도 있어요? 어. 아. 근데 보통 나무에서 나르지. 이건 전부 다 두릅이야. 아직 안 났죠? 이제 좀 아 좀 있으면 나오구나. 여러분은 오늘도 승주 스님의 자급자족 라이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냉이 보세요. 제가 가기 전에 과연 드름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 가능성이 희박하나요? 50대 50인데 세상이 그런 거야. 엑스프레소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아니 매일 먹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엑스프레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농협에 지나가면은 그 그냥 주니까. 여러분은 승주 스님의 궤변을 보고 계십니다. 이 그래야 나은 곳이다. 저는 참고로 잭마 짜장을 좋아한답니다. TMI. 잭마 짜장 좋아해. TMI, TMI. 우리 손씨 선생님이 쓰레기 정리를 잘 끝나면 기분 좋아서 가자 이러실 수도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면 단식 온 손님 올 때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먹어서 그 양이 놀라서 스님이 빨리 그 계획을 잡으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과일을 먹어 댔거든요. 냄새가 엄청나. 요즘 파테크라는 말을 하더라고. 파! 파 같은 게 야채가 너무 비싸가지고 밥 미리 사놓고. 응. 그렇게 뭐 집에서도 기른다든지 뭐. 응? 뭐 야채 값이 금값이니까 요즘은. 지금 비싸니까. 엄마 있을 때 이렇게 야채를 먹어댔다. 그날 전쟁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전쟁 속에. 근데 재훈이가 단식 끝나니까 네가 이제
그 청년의 그거 있잖아요. 21세 청년으로 돌아가네. 자가. 아 그래요? 부모 감각도 사람하고 아주 심각해더만. 한 3일간 애가 뭐 인생 다 사는 거 비슷하게 갖고 얼굴이 희부작작 해갖고 희한하더만 애가. 어제 좀 먹고 오늘 좀 아침에 생채식 먹고 나니까 얘가 막 말빨이 좋아지면서 막 얼굴이 싹 돌변하네. 그리고 막 대적하려고 그러고 막 스님한테 막, 응? 막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야가 멱살 잡이를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 이건 편집입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순규TV는 항상 투명한 내용만을 방송합니다. 절대 저는 기필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잡혔으면 잡혔지 절대 잡진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먹을 거는 충분히 만 이 정도면 내일은 냉이를 있잖아 이거를 이거 총총총 썰어가지고 네. 거기에 김치같이 그냥 먹겠다 이 말이지. 그쵸. 엄마는 그래 뭐 뭐야 잘 계시지? 엄마는 항상 영상을 잘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나 미안한 세대 차이를 내가 잘 못 느끼겠다. 그래요? 어. 스님이 영 하신 게 있죠. 영 하신 부분이 있죠. 니는 내가 그래 아주 노인네처럼 막 그렇게 세대 차이가 느끼지나 그래. 아, 안 느껴지죠. 그래. 저보다 편집도 잘 하시는데 뭐. 저는 절대 승주 스님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보는데? 어? 노코멘트. 표현할 수 없습니다. 승규 스님과 신 선생님은 독보적인 존재.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동 자제 선언으로 컴온. 예, 아직 남아 있네요, 그렇죠? 박씨가. 야, 순아. 지금 신 선생님이 태국에서 지금 가을 씻고 계시거든. 오늘 장바구니 온 거 있지. 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택배가 왔더라고. 경과를 시켜놨더라고. 우리가 경과를 찾고 네. 이 그 버섯 먹고 싶다 했잖아. 그쵸. 샤브샤브. 그쵸. 그 버섯을 싹 건져내고 그리고 쑥하고 냉이를 넣어서 이렇게 버섯국을 내가 살짝 끓여줄 테니까 우리 도망가자 빨리 신선생님. 혹시 수제비? 나 가시죠. 출발. 출발. 영상입니다. 승규 스님과 티지를 먹는 모습. 응? 승규 스님이 마티즈를 먹는 모습 여러분도 함께 감상하시죠. 이제 살 좀 빠졌나요? 살 빠진 것 같은데 댓글로 올려주세요. 댓글 부탁드려요. 살 좀 빠졌나요? 아이고 얼굴 아주 이뻐졌어요. 그리고 그 저 뭐야 그 훈이가 얼굴에 좀 이렇게 조금 있잖아 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뽀르지 같은 거? 어? 그거 좀, 좀 있는데 얼굴 싹 그거는 싹 아예 없어졌고 이마에 그 조금 많이 사갔죠? 여러분 저도 저 지금 살 빠진 거랍니다. 3kg 빠졌죠? 오늘 몸무게 쟀는데 그쵸. 아 그리고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47 신선생 57 우리 훈이가 67 어? 67이죠 67 10kg 차이씩 나더라고. 놀랬지. 너는 이번에 그 음력으로 2월 1일 날 가대? 맞아, 제가 또 21이랑 숫자랑 연관이 많더라고요. 오, 이제 알았나. 2하고 1. 그쵸. 제가 놀랬어. 그쵸. 저번 주 화요일에 왔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갔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음력 2월 1일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21이지. 점 하나를 빼면 21이고 그리고 제가 또 2001년에 태어났는데 2001년에서 공 두 개를 빼면 20일이 또 있고 그렇지 또 제가 지금 21살이니까 20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저한테 숫자로만 봐도 되게 뭔가 의미가 깊을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죠. 21이라는 숫자에 군대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경쟁률이 센 군대를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 없다 그지? 차라리 갔다 오는 것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근데 엄마가 여기를 널 보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오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죠. 어땠어요? 저는 뭐 어디 그냥 여행 간다고 생각했죠. 여행이라고? 그렇죠. 밥 안 줄 거라고 생각 못했네. 다시 한 하루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죠. 3일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또 3일 또 하루 하니까 또 뭔가 2, 3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죠. 그래서 스님과 얘기한 결과 이제 물로만 버티는 건 너무 힘들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게 주스 한 잔으로 이틀 더 버티자. 그렇게 한 게 벌써 이틀 전인가요? 단체 끝나고 생체식을 3일째니까 우리 신선생도 그렇고 후니도 그렇고 그 토마토에다가 꿀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넣거든요. 저는 그냥 그 고유의 맛이 좋거든. 토마토에도 쓴맛이 있으니까 새콤하고 달콤하고 씁쓸하고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꿀이 맛있어요. 응? 꿀이 맛있어요. 꿀이 맛있는 꿀이야. 맛있는 진짜 꿀이. 좋은 오리지널 진짜 좋은 꿀. 그래서 제가 먹고 나서 한 3-4일 만에 한 통 다 먹었지 둘이서. 거의 1년 안 먹던 그 반 통을 거의 제가 다 먹었죠. 선생님이랑 다 먹었지. 산수유. 아 들어갔네. 산수유 많이 시켰더라고 아몬드를. 또 저번에도 한번 아몬드 시키라니까 한 40만원만 치고 시켰다. 선생님이 확실히 선생님도 그렇게 손이 좀 크긴 해요. 커. 일반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이게 주식이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먹을 거 뭐 많은 2만원어치 주문한다고 얘기했는데 주식이니까 우리는 거의 20만원 가면 무조건 2-30만원 사지. 과일은 한 달 가나요? 한 달은 무슨 한 열흘에서 보름? 하여튼 과일 값은 50만원 넘게 들어 한 달에. 견과류까지 하면 100만원 넘지. 야채 뭐 하고 이러잖아. 일반 사람들이 뭐 하식에 쓰는 사실 뭐 재료 사는 데 쓰는 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렇지. 우리는 고기만 안 먹는 거지. 대신 단순하죠. 딱 과일하고 야채. 신선생님도 좋아하실까요? 뭐를? 버섯. 그렇게 막 화식 극구 부인하시던 분인데 그 버섯 만약에 뜨거운 물에 데쳐서 아니야 금방 넣어서 바로 뺐다 그러면은 이게 얼떨결에 속을 거야. 그러면서 저희보다 또 잘 드실 수도 있어요. 그쵸? 알 수 없지. 그리고 신선생은 먹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강제로 지금 주스만 마셨던 사람이라서 지금 몸무게가 너무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걱정인데 그래 조금 줄려고 내가 생각해요. 좀 드려야 돼요.